또 올게. 이번에 면접 새로 보러 오게 된 수습부원입니다. 자, 혹시 이번 면접 처음이신가요? 아, 네, 저도 면접이 처음이긴 해요. 아, 그럼 혹시 질문, 면접 질문 공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걸 제가 누구세요? 저 이번에 새로 면접 보러 온 수습부원입니다. 아, 면접자 자리 저쪽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면접관님, 제 이력서입니다. 잘 봐주십시오. 네. 네, 그러면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저는 이번 새로 수습구간 면접을 보러 오게 된 유진이라고 하고요.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꿈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. 그 와중에 여기서 일하는 멋진 김다빈 선배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돼서 그분을 엄청나게 존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이 길만 오고 싶어서 20년 동안 목숨을 바쳐서 제가 노력을 해왔습니다. 저를 꼭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수습구원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악수 한번 해주십시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손 못 씻겠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방송국 지원 동기 말해주세요. 예? What? 예? What? 스컬? 방송국에 랩이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? 제가 랩으로 준비해봤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? 네. Yo, DJ kick the shit. 내가 입사하면 여기 인턴 실적 못 내면 집으로 리턴 난 독하게 큰 랩 몬스터 나 PD 잡고 정승까지 올라가 딩 우! Holy shit! 찢었다! 와! 오. 오. 죄송합니다. 순간 너무 흥분했습니다. 근데 너무 멋있어요. 스카! 죄송합니다. 저 새끼 뭐지? 싶었어요. 다민이는? 여자친구 바람났대. 아. 송호진 면접자 없어요? 꿈칠박쥐 꿈칠박쥐에 아 우리 민규 너무 잘생겼다. 너무 예쁘다. 손에 든 건 뭐예요? 이거요? 이거는 세븐틴 본이라는 건데요. 콘서트 갈 때 와!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응원하는 거고요.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한땀한땀 모아 만든 우리 오빠들 포카 찍. 진짜 너무 귀엽죠? 제 최애는 민규예요.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우리 오빠들 앨범 집인데요. 이거는 third 앨범이거든요. 3집이에요. 무려 3집. 이거 색깔별로 한 4개 정도 있는데 제 팔이 무거워서 두 개만 챙겨왔어요. 이상입니다. 유뱅? 음중? 이것들은 뭔가요? 아,
뮤뱅이랑 음중 말씀하시는 거구나. 뮤뱅은 뮤직뱅크라는 거고요. 음중은 음악 중심인데 아, 진짜 저번 주 걸 보셨어야 됐어요. 진짜 거기서 민규 오빠가 진짜 엔딩 포즈 있었는데 완전 갓벽. 갓투더벽 아시죠? 이제 이것보다 더한 사람은 없겠지 이제? 에이 설마. 봐봐. 아 나 진짜 이거 파프 공부하는 거 다들 믿지 말고 오늘 컨텐츠 맞아. 오늘 컨텐츠 본론은 오늘 면접 보러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에게 my precious 여러분에게 면접장의 에티켓을 알려주려고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켰다 이 말이야. 다들 stay tuned 오케이? 어 세상에 면접관들 세 분이나 있어. 세상에 여기 봐봐요.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. 세상에 달리기 당시 인사해줘야지. 면접관님 얼굴이 왜 이렇게 핸섬 피치하잖아. 세상에 이거 막, 어머 면접자님들도 너무 좋아. 세상에 저도요 저도요 세븐틴. 아, 세븐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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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세븐틴 팬이야. 저 케빈 씨잖아요. 누구 좋아해요? 부승관 김민규. 아 저 부승관 아 진짜 너무 잘생겼잖아. 아 잠시 기다려요. 아 그래 스팅해야지. 어 제가 안 나오는데요. 어 안 나와요? 네 이렇게 보여요. 아. 보이죠? 네 아 만족스러워. 아 세상에 너무 만족스러워.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냐뇨. 뭐 하고 있어요? 어, 안 보여요? 유튜브 찍잖아요 유튜브. 몰라요? MG? 아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. 세상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어? 내가 봤을 때 뮤빙이랑 응징도 모를 거야 그치? 모르셨어요. 세상에 안타까워. 오늘도 그래서 말인데요 민규